네, 저는 지금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시가 교중 미사라 그런지 순례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사를 마치고 산티아고에서 이 가람님을 만났습니다. 저랑 인스타그램으로 작년부터 아는 분인데 이렇게 시기가 맞아서 네, 오늘 딱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떠나는데 이분은 오늘 도착을 했대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야, 이문으로는 처음 들어와보네. 행사장이나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 한정된 교통상황에서 이 사람들 다 피해갈 수 없으니까. 여기 산티아고 대성당은 기쁨이 가득한 장소인 것 같아요. 순례자들이 웃음이 연신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울음이라는 게 정말 슬픔이 아니라 기뻐서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제가 지금 그런 기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같은 순례자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 기운을 다시 온전히 받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산티아고 대성당 광장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걸었는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포르투갈 길을 제가 어떻게 걸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걸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글쎄요, 여러 생각이 들지만은 한 번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복잡 미묘하다거나 할까? 어떤 지향을 가지고 제가 걷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세계청년대회 끝나고 순례를 이어나가고 싶어서 걷기 시작한 거였고, 그리고 산티아고를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희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걸으면서 많은 것을 비우게 됐어요. 물론 짐도 그렇지만은 마음의 욕심이라든지 제가 합리화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를 형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 쓸데없는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구겨가지고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나의 성격을 형성해주는 요소 같은 게 최대한 걸으면서 현실에 집중을 하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다리에 집중을 하고 또 이 아픔이나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봉헌을 하면서 순례자로서 하나하나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생각하지 않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버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대성당이 들어왔을 때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속이 후련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은 걱정과 많은 짐과 여러 가지 그런 중압감 속에서 시작을 하는데,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해서는 많은 것을 버리고, 물론 살면서 더 버려야 될 게 많겠지만은 많은 것을 버리고
또 마음 정리도 하고 성격도 정리를 하게 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저는 신앙인으로서 단언컨대 이건 정말로 나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체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다 걸을 수 있을까?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모르는 이 미지의 땅을 두 발로 걸어서 맨날 며칠, 몇 주씩을 걸려서 이 산티아고라는 데를 오려고 했을까? 단순히 내 한 사람의 의지와 체력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순례기 때문에 한 종교인으로서 하느님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기도를 하려고 했고 기도하면서 많은 영성의 그런 영성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가르치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찰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종교가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길은 순례길이고 영성이 필요한 길이고 자연스럽게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런 영성적인 부분을 접촉하게 되면서 나를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네, 그게 이제 자세히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피정을,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현실이라는 이 시간에 집중을 하면서 이 현실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이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걸었던 거고 항상 생각하지만 언제 한번 다시 또 순례길을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시작할 때는 왜 걸었을까 후회를 하고 항상 걷고 나서는 다시는 걷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포르투갈 길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심심했고 너무 지루한 시간이었지만은 그 대신에 저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아마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 프랑스길 영상처럼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또 여러 곳을 보여주고 그런 시간보다는 제가 스스로 많이 말을 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포르투갈 길이 그래요. 정말로 내가 나를 찾아가고 그런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를 스스로 성찰하고 생각하고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면은 포르투갈 길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에 단 한 번 이렇게 한번 또 도전해보는 거 좋지 않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언제 또 다시 순례길을 걸을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는 안 걷는다고 또 다짐하겠지만 또 언젠가는 걷겠죠? 이 순례길의 매력을 알아버렸으니까요. 부엔카미노라는 이 말은 순례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서로 좋은 길이 되어라. 좋은 길이 되기 위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또 내 스스로 현실에 집중하면서 나를 되돌아본 것처럼 사회에 돌아가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시간은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도 말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곰의 포르투갈 순례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포르투갈 길 순례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순례 영상으로 찾아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따 야간버스로 프랑스로 가서 떼제로 갑니다. 떼제에서 또 다른 순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행을 마칩니다. 부엔카미노 안녕.